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님, 저한테 막 이렇게 제가 그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하트도 날려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어김없이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명단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데일리 앱 다 다운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데일리 앱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 만지는 게 제일 좋죠? 네, 당당하게 핸드폰 꺼내주세요. 이 시간에는. 네. 네, 오늘은 우리 카탈로그를 전자 카탈로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본사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 100만갑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자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보니까 본인이 직접 만든 그 데일리 앱에서 만든 카탈로그를 출력해서 들고 나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출력해서 쓰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직접 그 화면 띄워 주실래요? 그 데일리 앱 카탈로그 만드는 화면요. 아까 제가 펼쳐 놓은 그 PPT 열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우리 마이 페이지 한번 열어 보실까요?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모두 열으셨나요? 클릭하시면 승인 번호 모아보기 있죠. 거기 밑으로 보시면 네 번째 나만의 카탈로그 있어요. 네, 클릭해 주세요. 이미 나는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 오, 만들어 보셨어요? 네, 저도 만들어 봤어요. 일단 이거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맨 밑에 보시면 카탈로그 만들기가 있어요. 네, 여기 카탈로그 만들기. 네,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카탈로그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얹을 것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12개 상품 올리는 것, 24개 상품 올리는 것.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상품 가격만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PV도 함께 표시할 것인지 함께 선택하시려면 PV 상품 가격 플러스 PV 예, 거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카탈로그 제목을 한번 정해 볼까요? 제가 테스트로 만든 이제 그 카탈로그는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제목 어느 정도 작성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섹션 이름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항목별로, 예. 예를 들어서 여성 건강이면 뭐 피부 아니면 뭐 장 건강 아니면 무슨 건강 뭐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눠주시고 상품을 추가하기 누르면 이제 우리 쇼핑몰이 쫙 나와요. 예, 한번 제가 누를게요. 네. 쇼핑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그런데 구구장창 이렇게 밑으로 훑으면 우리 제품이 몇 배까지나 되죠. 찾기 힘들죠. 그래서 검색창에서 입력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제품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선택해서 하나 올려지면 또 추가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12가지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도 1, 2, 3, 4, 네 가지 제품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 그게 이제 첫 이 행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첫 열에 이렇게 다 나올 거고 선택하셨나요? 혹시 나는 이런 제목으로 했다 말씀하실 분 제목
다이어트. 어, 너무 좋아요. 네. 다이어트는 영원한 숙제죠. 네. 언제나 그거는 써먹을 수 있는 네, 카탈로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나면 요거 순서 변경하는 거 있어요. 혹시 나는 어머 해모임이 가장 중요한데 해모임이 선택하다 나니까 웬 마지막에 왔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맨 1위로 끌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끌어당겨서 순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순서 변경 여기 클릭하시면 요거를 이제 순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변경 확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엄청 상세하게 PPT가 작성됐네요. 네, 이렇게 상세한데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작성이 끝나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절반 정도는 완성하셨나요? 상품 선택하는데 되게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카탈로그를 만들면 조금 빨리 작성이 돼요. 그리고 빠뜨리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쵸? 내가 심사숙고해서 네. 그리고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상품을 선택 다 한 다음에 보시면 메모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메모. 메모까지 오셨나요? 네. 메모에다가 어떤 걸 작성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다이어트 제품 어떻게 선전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하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끌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딱 보고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겠죠. 네. 그런 메모들을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세요. 번호 한 글자가 틀리면 누구한테로 전화해요. 엉뚱한 사람한테로 하겠죠. 네, 그래서 번호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되셨나요? 나 이미 완성했다 하시는 분. 오, 역시 어떤 제품으로 하셨어요? 그 어떤 제목으로 하셨어요? 네. 건강관리. 와, 네. 딱 보면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눈길이 쏙 갈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본인 걸로요. 나의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 이 전단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네, 그래서 나의 이름이랑 나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오겠죠.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관리하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도 되고. 예.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 제품이면 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뭐 3개월 이렇게 쭉 드시면 뭐 어떻게 된다? 아니면 여기에 한 달 금액이 얼마 된다? 뭐 이런 코멘트. 내가 이렇게 적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거. 예. 네. 그걸 이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사진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진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분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여성 건강으로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참 예쁘다.
네, 참 색깔이 알락달락한 게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제품들로 제가 골라서 이제 저는 여성 건강이라고 큰 타이틀을 정하고 그리고 피부 건강, 그리고 속 건강, 그리고 퍼스널 케어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다 만드셨어요? 완성했다 하시는 분. 메모하실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죠? 내가 어떤 그 코멘트를 넣으면 사람들을 조금 더 이제 끌수 있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그 카톡으로 제품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작성을 해놓으면 계속 쓸수 있으니까 여성 건강이 있으면 또 무슨 건강이 있을까요? 남성 건강. 네, 맞습니다. 이러면 카탈로그 2개 이미 나왔어요. 네. 그리고 피부를 내가 만약에 피부 건강이라고 뷰티 케어라고 정했을 경우에 물론 수분 보충도 있을 거고 미백도 있을 거고 주름 개선도 있을 거고 등등 이렇게 또 나눠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러블 아니면 뭐 문제성 피부 뭐 이런 것도 카테고리로 정해서 또 제품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네네네. 아, 그것도 좋네요. 식단?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 거기에 우리 슬림바디 쉐이크랑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가잖아. 예, 너무 좋아요. 건강식 하면 우리 잡곡밥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잡곡밥을 맨날 그렇게 만들어 먹는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성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어때요? 다 만드셨어요? 난내 거를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예, 그러면 개인 소장용으로 예, 모두 다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만드시면 또 계속 쓸수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카탈로그를 시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